이게 무슨 박물관이라고요? 아트 아쿠아리움. 아트 아쿠아리움. 아쿠아리움이니까 수족관이겠네요? 아, 그러니까 수족관보다는 그런 것 같은데, 그 미디어 아트. 아. 그러니까 안에 뭐 금고나 이런 게 들어있는 거지. 아쿠아리움 뜻이 뭔데? 아쿠아리움이 수족관 맞아. 뭐 수족관이긴 하다잉. 이게 인당 2,500원이래요. 개 비싸지, 그 한층인데. 젤라또 포함하면 뭐 3,000원이라고 하는데. 사람이 많아서 사진을 찍을 수 없네. 분위기는 이쁘게 하다. 어씨, 깜빡깜빡거리는 거. 2,500원에 값어치를 할 것인지. 그냥 금붕어인데. 오이, 깜짝이야, 씨. 미디어 아트는 사실 돈이 많이 비싸서. 팀랩 같은 느낌인가요? 비슷한 느낌이지.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좀 금붕어가 초라하긴 하다. 저 안에 사람 없을까? 존나 없어 보여. 근데 이거 뭐 잠깐만, 이거 금붕어 박물관이야? 오씨, 이게 뭐야? 아, 금붕어가 종류가 많구나. 메인 테마가 그럼 금붕어네. 야, 오씨, 어우, 기괴한데 이거? 아, 이 새끼 좀 그렇네. 야, 무섭다 잉. 눈알이 와 이렇게 하네. 그니까 이거 진짜 뭐 만화 캐릭터 같다. 이거 뭐냐 이거. 선글라스 아니야 저거? 그치, 이거 리얼 물이야. 어? 위에 아크릴인 줄 알았는데 손 들어가시더라고. 당연히 물이지, 그럼 얘들이 살 수가 없는데. 아니 이 껍데기가. 아, 그러니까 그 물이라고. 만져보면 되나? 안 되겠지? 물릴걸? 오, 올라온다. 진짜 미치겠다. 아, 금붕어 박물관이네. 테마가. 때려면 뭐 볼만하지. 나는 생선 존나 싫어하는데. 라이트 헤드 란추. 라이트 헤드 란추 뭔 뜻이에요? 뭐? 사쿠라 벚꽃 뭐야? 아니, 벚꽃 금붕어가 아니라 이 벚꽃 옆에 있는 금붕어라고 해서. 진짜 금붕어밖에 없다, 장난이야. 어? 금붕어밖에 없었잖아. 나 오히려 근데 좋은데? 뭔가 좀 컨셉 맞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. 생선은 좀 무섭긴 한데. 무서운 정도야? 아, 좀 무섭. 아, 얘네 좀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야, 이건 존나 무서운데? 아까 개랑 비슷하게 생겼네. 똑같은 아니야? 입이 극혐이다. 좀 달라요. 포류 종류가 좀 많다. 아이씨. 잠깐만, 썸네일이다. 썸네일 좋겠다. 아유. 자, 나는 연애하면서 되게 많은 많이 바뀌었어. 많이 바뀌었어. 와, 야는 진짜 좀 크면 존나 무서울 것 같은데. 얘네들 크기가 여기가 끝이라 다행이다. 이제 이런 애들 보니까 감흥이 안 산다. 그 너무 악마 생겼어. 악마 같은 새끼들 보니까. 와, 왔다. 좆되는 거 왔다. 난 아직은 모르. 여기 뭐 망둥어 있는데요? 이게 맞아요 이게? 아, 진짜 개 못생겼다. 아니 뭐 말을 그렇게 해요. 그래, 맞이 돼. 무슨 안되겠어. 아예 하지마. 다 듣는다. 아예 미안해. 이 개 못생기지. 뭐 하러 갔다요?
못생긴. 아 진짜 이쁘다 밑에서 보니까. 올라가. 그럼 그래. 어 뭐야? 어 뭐 어디 갔어? 아. 왜? 존나 작은데 저기 아, 뒤쪽으로 가면 존나 원금 전 저 뒤쪽으로 아. 가야. 아 이런 거 보고 디지타트를 하는군요. 눈송임 같은 거 있는 게 신기하긴 하다잉. 오우씨 야 신기하다. 오 뭐야. 네 전부 다 금붕어 새끼들이라서 볼 거는 솔직히 많이 없거든요. 근데 이 컨셉이나 조명 BGM 같은 거를 너무 잘 짜놓은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구성이 전부 다 이 벚꽃 사쿠라? 사쿠라노 후미키. 사실 진짜 뭐 까놓고 보면 별거 없긴 하거든. 약간 좀 심선하긴 하다. 디지털 아트랑 결합한 디지털 아트 사쿠 뭐야? 디지털 아트 아쿠아. 제가 생선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. 그 중에서 잉어나 금붕어 같은 애들을 진짜 안 좋아하긴 해요. 에이, 무섭잖아 생긴 게. 봐봐 극혐이잖아. 근데 신기하게 마음이 좀 안정되는 느낌이 들긴 해요. 그게 참. 뭐 좀 밋밋하다. 아 저게 이쁘네. 이게 리얼 물인가? 현기증 난다. 금붕어 새끼들만 보니까 내 지능도 떨어진 느낌이야. 보다는 바디 스프레 같은 느낌이 커가지고 바디도 좋고 향수도 좋고. 향수 아 따로 있어? 따로지. 바디야 따로 있어? 일반 향수도. 덧? 와 여기서 담배 피고 싶다.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담배 피면 얘들 다 죽어요. 어이 뭐야 깜짝이야. 여기 물 밖으로 날라가노. 어떤 거냐면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일에 내가 아 이런 걸 했었구나. 좀 기록용으로 하는 거지. 어, 근데 지금 내가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일본에 있었을 때 사진 찍으려고 조금 찍었는데 나 얘 종류가 뭔지 궁금해. 이 가면 좀 유명하잖아 일본에서. 이 개빵 가면 얘 이름 뭐지? 이거 좀 무섭잖아 얘. 이름 따로 있었나? 얘는 이름 알거든요? 얘 효토코예요. 효토코. 아 효토코 알지. 효토코랑 이 애면 누구였지? 탱구? 탱구 맞지? 어 탱구. 탱구 얘는 뭘까요? 얘 그냥 온인가? 얘도 효토코. 효토코 뭐야? 얘가 효토코. 얘도 아 얘 그럼 나 일본 가면 좋아하거든. 나는 인싸 올려봐. 아 인싸 맞지? 올려봐.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나 일본 가면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이게 진짜 옛날부터 이런 디자인을 했던 거 아니야? 여기 뭐 아따맘마도 있네. 아우 야 이거 봐봐 소름 돋아 이거. 이게 진짜 무섭다. 나는 이런 게 무섭더라고. 이런 웃는 가면들 있잖아. 밤에 오면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일본 애들은 집에 많이 걸어놓잖아요. 아 내가 듣기로 뭐였지? 아군을 쫓는 거였나?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군이 아니라 운도 다 도망갈 것 같은. 어, 뭐야 이거 하위탈 아니야? 잠깐만 이거 하위탈 아니야? 맞지? 하위탈이잖아 이거. 어 그러네. 아니 하위탈이 왜 수출됐네 뭔가. 이게 거의 끝 라인인데 어떤 거 같아요? 라인인데?
2,000달러인데 2,500에 2,500 다시 재방 의사 있습니까? 근데 이게 1,500원이면 다시 올만 할 듯. 이게 컨셉이 1년 정도는 그래도 유지하지 않을까요? 내가 이 정도로 봤을 때는 꾸며놨는데 얘가 봤을 때는 여기 컨셉이 한 놈만 걸려라. 아, 한 놈만 걸려.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금붕어야? 어? 평생 금붕어야 그러면? 아, 그지 그지. 평생 금붕어에. 근데 솔직히 크기도 너무 작고. 맞아. 백화점 안에서 내용물도 크게 없고.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한 놈에 걸려버렸어. 우리가 한 놈이다. 우리가 걸려라. 걸려라 눈. 아유 굿즈. 아이씨. 근데 그 금붕어 굿즈를 인간적으로 사고 싶나? 아 여기서 제일 만족스러운 점. 에바마잖아. 자판기가 있다. 아이씨. 자판기가 싸다. 이게 유일하게 딱 장점. 싼 건가? 아 이거를 근데 싸긴 하네. 많이 싸네. 옷이 1,400엔이면 개싼 건 일가가 아니라 옷은 4,400이고 에코백이 1,400. 걸레로 쓰면 되겠다. 1,400원짜리 걸레? 이건 뭘까요? 아 클리어 파일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? 클리어 파일. 클리어 파일이 놀랍게도 4,000원입니다. 야 진짜 뭐 ISO가면 한 그 10개 1,000원. 또 불평만 하고 있네. 여행지 오기 싫어지게. 근데 이거 진짜 금붕어 굿즈는 진짜 에바 아니냐? 이거 뭐 역사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뜬금없잖아. 긴자인데 긴자랑 금붕어. 아 아사쿠사 근처라서 그런가? 상관없네. 이건 뭘까요? 설마 그 사탕 같은? 사탕 아니야. 캔디. 사탕 그 사랑만 캔디 아니야. 아 이 과자다 과자. 또 살 거면 차라리 이세탄 가서. 아니 금붕어랑 저 과자랑 관련이 한 개도 없는데 왜? 아 그냥 진짜 지조대로 파네 이 새끼들은. 아 근데 이런 거는 살만한 듯. 아니 여기서 살면 하고 안 산다. 아무도 안 산다. 이런 걸 왜 하는 거지? 아 근데 나 솔직히 만족이야. 여기? 내가 이런 데 하도 안 와서 그런가 봐. 나도 욕 많이 했는데. 그러니까. 욕을 많이 하긴 했는데.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하자면은 나사가 빠져서 더 재밌었어. 아, 좀 짜쳐가지고 더 재밌었다. 짜쳐서 그러니까 완벽했으면 이상했을 텐데. 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진짜 재밌었냐 재미없었냐 이게 아니고 기억에 많이 남냐 안 남냐. 난 이게 제일 중요해.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무난하면 별로. 그래서 누가 짜친다. 그래서 내가 진짜 만약에 지금 당장의 수중에 3만 원이 있어. 근데 이걸 어떻게 해도 쓰기 싫고 그냥 돈을 딱 바닥에다가 버리고 싶어. 그럴 때 그 돈을 가지고 한 번 정도 가볼 만하다. 존나 악평이네. 존나 악평 이거. 아니 뭐 좋은 게 아니잖아. 돈 버려. 부모의 왼수가 나한테 만약에 돈을 3만 원을 줬어. 그러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이 돈을 진짜 나는 죽어도 쓰기가 싫어. 그래서 당장 버리고 싶어. 그럴 때 그냥 여기를 한번 가는 게 낫다. 와 존나 무례하긴 하네. 형이 반대가 어디야 여기. 우리 어디로 갔어? 아 절로 반대로 갔었다 반대로. 아니야 7층으로 내려가서 올라갔어. 재밌었다. 일단 여기까지 끝.